실시각이 10시 51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은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하락은 보이고 있는데, 양봉이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도 우리 있을 때,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 매도다. 근데 내려갈 때 매도 때리면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오히려 여기 밑에 내려갈 때는 내가 롱숏 전략이라든지 내가 역으로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종합은 결국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는데요. 이건 5가 내려가도 이게 또 중방이에요. 그냥 내려가진 않죠.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매수가 있을 가능성이 계속 역연자가 아니니까 이게 내려가도 이렇게 역연자니까 들었다 빠진단 말이죠. 대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조심할 겁니다. 그 이제 올라갈 때 얘기할게요. 올라갈 때 매도인데 내려갈 때는 추격, 매도는 금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다. 됐습니까? 무슨인지 알아듣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는 위로 올라갈 때 매도인데 내려갈 때는 투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은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미국이 요게 월음입니다. 대신에 미국도 오늘 뭘 주고 있냐면 물세비 파동을 주고 있죠. 워낙 내려갔으니까. 그죠? 그래도 미국은 좀 낫습니다. 얘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뭘 할 게 있어요. 얘는 또 내려가도 또 금세 뜨고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죠. 얘들 주가가 조정받아도 직접 고점 돼서 조정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다시 한번 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세금 받아야죠. 이익이 있으면 세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때냐는 거죠. 보십시오. 현실을. 이게 제가 국고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더라도 환자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장이 여기다가 만약에 금주세까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한 표현에서 참 진짜 뭐 해버리면 지읒지읒 해버리면 이거 진짜 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 있는 분들이 그냥 지금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뭐 보안해서 뭘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안해서 올리는 게 보안해갖고 뭐 ISA 계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요. 이 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싱크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구산 일반 투자자가 우는 거거든요. 이거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지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anyway 투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내가 그럴 때 조용할 때 그래도 사볼 만한 것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얘는 이미 내가 또 올라가네요. 얘도 올라갔네요. 얘도 올라갔네요. 내려갔다가 그죠? 마이너스였다가 얘는 아침부터 풀었었네요. 파마르스 얘도 내려오면 콜마 내려갔다가 얘들은 내려갈 때 마이너스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종합을 보시면 진짜 저희가요 종합 진짜 나름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거의 한 2, 3주 동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 그냥 타이틀만 봐도 그죠? 여러분 이게 타이틀만 보셔도 여기 보시면 상승하다. 매도 맞아요? 2060 충돌 기간 최소한 이미 벌써 그죠? 지난 월요일 날 공방할 때 추석 전에 반은 매도 그죠?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안 때려도 올라갈 때는 매도. 얘가 옆으로 넘겨보면 한번 보시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일부러 얘를 노리고 쓴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원장은 매도인데 계속 매도인데 상단 지속 매도인데 상승시 매도인데 여전히 매도. 이거 뭐 2090 충돌 매도인데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개강했죠. 여긴 참 특히 양매수 강의가 너무 좋았죠. 하락한 장에서 양매수 대박 강의 초반. 요번 주에는요 요걸 개강합니다. 요건 금요일날 개강합니다. 주말에 개강합니다. 요거 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종합반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좀 문의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구소로, 저희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강의들이 녹아 있습니다. 왜 저희는 계속해서 매도라는가? 진짜요.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막 매도 그런 사람이, 여긴 투매를 잡아드렸고요. 여긴 투매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얘가 중반이니까 떠야 됩니다. 투매하지 마십시오. 얘는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2060이 역별입니다. 아, 여러분께. 얘가 2060이 역별입니다. 이거 매도입니다. 진짜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나올 그림이 옵니다. 올라갈 때 여전히 분할로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한 번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반은 안 때린다고 놔두시고 반을 올라갈 때마다 3번을 매도. 그게 아니면 인버스라도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내려갈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종합 인버스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내려갈 때 다음 파동이 또 있어요. 뭐가? 얘는 여기가 60이 중방이기 때문에 떴죠. 얘는 지금 내려갈 때 보세요. 얘는 20은 하방이죠. 그죠? 5도 하방이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5도 하방이죠. 끝났죠. 20도 하방이죠. 끝났죠. 근데 60은 살아있어요. 그죠? M파동이 살아있습니다. 얘가 떠야 되는 M파동이 살아있어요. 그게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군은 앞서 설명 드렸던 대로 여기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눌림목에서 매수 전략사클이 괜찮다라는 거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보셔야 그게 내 돈입니다. 감사합니다.